안녕하세요. 코이샤론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닭들이 몸 단장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엄마가 구입하신 닭의 하네스 그리고 우리들의 첫 먹방 시리즈를 보여드릴게요. 모든 새들은 이렇게 그루밍 혹은 프레닝 몸 단장을 한답니다. 우리 닭들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이를 먹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몸 단장하는 일이에요. 새들은 최대 25,000개의 깃털을 가지고 있고 정기적인 그루밍은 각각의 깃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준답니다. 그루밍을 하는 동안 새들은 깃털에 있는 흙, 먼지, 기생충을 제거하고 각각의 깃털을 몸매에 비례해서 최적의 위치에 맞춰 놓아요. 대부분의 새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몸단장을 해요. 닭들은 부리와 발을 이용해서 몸에 있는 깃털을 다듬는데요. 우리 목이 굉장히 유연해서 아주 멀리까지도 이쁘게 몸 단장하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한 번에 두 개의 달걀,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조금씩 달라요. 신이 난 엄마는 우리를 마음껏 먹이고 계세요. 그래서 먹방 시리즈를 준비하였답니다. 오늘은 1탄 빵 먹기. 먹방 시리즈 2탄 오이 먹기. 닭들도 식탐이 많은 아이가 있고 음식을 타고 올라가는 아이가 있고 밥그릇을 엎어버리는 아이가 있네요. 먹방 시리즈를 보시면서 확인해 주세요. 이것은 엄마가 주문한 하네스예요. 우리 닭을 산책시키고 싶으셔서 엄마가 야심차게 준비하셨어요. 닭 하네스가 있는 것도 신기하죠? 그걸 또 구입하는 엄마도 대단하지 말입니다. 우리 중에 제일 착한 꼬모가 당첨되었네요. 하네스라는 뜻은 사람, 동물 또는 물체를 제어하거나 제자리에 고정하는데 사용되는 끈과 벨트가 있는 장비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 필수품으로 사용하죠. 그런데 엄마는 우리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시킬 예정이에요. 강아지처럼 말이죠. 하네스를 한 닭이 개처럼 뛰어다니면서 공원에도 가고 바닷가에도 가고 할 수 있을까요? 얌전하게 하네스를 착용한 저는 처음엔 긴장했고요. 이게 뭔지 도대체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좀 무서웠어요. 왜 나만 혼자 밖에 나왔지? 이 불편한 건 뭐지? 왜 친구들은 모두 안에 있고 나만 뭐 하는 거지? 엄마, 나 집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에휴, 겨우 들어왔네. 난 너무 힘들고 피곤했던 것 같아. 아싸, 자유다. 무조건 튀자. 그리고 며칠 뒤 엄마가 또 들어오셨다. 이번엔 나 꼬왕이다. 왜냐하면 내가 나가고 싶다고 눈짓을 보냈기 때문이다. 전에 꼬모가 잠깐 밖에 나가서 혼자 맛있는 것을 먹었다. 엄마는 그것을 보상에 대한 훈련 방식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겐 그냥 먹는 것뿐이다. 막상 밖에 나와보니 나도 두렵긴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나는 좀 더 자유롭게 먹고 활기치며 나 마당을 돌아다녔다. 정말 엄마의 바람대로 보조 맞추며 산책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그것보다 우리 모두를 좀 더 자유롭게 밖으로 내보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엄마 부탁드릴게요. 애교로 뿌잉뿌잉!